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바로 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7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26절 말씀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영혼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행함 있는 믿음은 곧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고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갖게 된 영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흙으로 지은 다음에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그 코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네페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을 때 아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고 있는 영혼은 그들 안에 임하고 있는 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들이 살고 있어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왜? 영혼을 가져서 살아있으니까.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 생명은 비오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아담이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자, living being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해요. 이 죽은 자라는 얘기는 영혼이 있어서 걸어다니고 일하고 밥 먹고 똑같이 다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내가 가졌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믿죠.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성도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는 뭔가를 좀 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을 알죠. 그러면 이 영혼 하나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자기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전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남의 거 카피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대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일, 영혼 구원의 일, 생명 주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를 왜 지었냐? 나로 하여금 영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왜 모았느냐?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냐? 이건 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바라보다가 목사가 지옥 가면 덩달아 지옥 가요. 그렇다고 목사 제껴놓고 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을 주고 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을 분담을 해서 주게 하시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나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무시받을 사람이 없고 모두가 같이 사랑받고 섬김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니까 주님 안에서 산자의 믿음을 갖는다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다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머리로 인정을 해.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다 해요. 이거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산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셔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지셔야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은 다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들의 여호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버렸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시였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 그는 바로 생수를 얻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자,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올라갔을 때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것이 수치가 굴러갔다 그랬죠. 근데 그 길갈에서 그들이 한 건 할례 행위예요. 수치가 굴러간 게 할례입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가 어디서 굴러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굴러갔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사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고 정말 죄로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자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일 때만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어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엔 죄 없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엔 죄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직접 오리라. 내가 직접 사람으로 오리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왜? 우리 아들이 아들이 되게 하시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영원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제사함을 주게 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버린 거를 예레미야서 2장에 뭐라고 말해요? 13절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게 스스로 내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뭔가 내 의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킨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제 천국에 어딘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저였어요. 진짜 바울 옆이 내 자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불철주야, 교회 일이라면 정말 팔 걷어 붙이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한테 제가 들은 말은 네가 오늘 내 앞에 오려고 죽는다면 너는 나한테 못 온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제가 놀랬어요. 오늘 네가 죽어서 내 앞에 오려고 든다면 너는 나한테 못 온대요. 아니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근데 네가 한 모든 것 네가 영광을 다 취해서 아무것도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아니 네 열심히 했다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렇게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은혜 외에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 흙을 파도 거기에 물이 안 고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27편하고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경영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지켜주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온전히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그 더 잘 사는 것도 마귀도 그거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마귀를 섬기겠다고, 사단을 섬기겠다고 내 영혼을 너한테 팔겠다 그러면 사단 돈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다 사단 숭배자들입니다. 정말 이 물질을 줄 수 있다면 주님은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물질을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준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이 보여지는 물질이 계속 우리를 더 물질을 신경 쓰는 일이 더 생길 거고요. 그 물질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사건이 더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나의 모든 수치에서 건지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 늘 종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 할까요? 일하고 와서도 다 마쳤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아들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 청지기에게 종과 같은 위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율법, 육체 예법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육체가 벗어질 때까지 육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 육체에 필요한 거, 육체 때문에 넘어지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섬기고 그분만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가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막 이것저것 막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주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거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이 돈 달라는 거 구하지 말아야 되나 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돈이 없으면서도 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주로 모시면 물질이 필요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있어야 되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내 아버지니까. 그거 구해도 돼요. 주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생명에. 생명의 주인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머지 거 너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회복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다 살아 일어나겠느냐?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대언해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꿈틀꿈틀꿈틀 일어나요. 대언의 영은 누굴 통해서? 대언의 입술을 통해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입을 통해서 부어지면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가 살아 일어나니까 뼈와 뼈가 마저 떨어져서 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뼈와 뼈들을 한 마디마디인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네. 무엇으로 깨어 일어나야? 생명의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 일어나게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 네. 살아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서 연결돼야 되잖아요. 살아서 다 내가 잘났다고 까불까불까불 이게 행함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 일어난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연합되어집니다. 너 잘났어 그래. 너 예수 잘 믿어. 넌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생명이 충만한 것 같아. 그렇다면 다른 자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연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예수 피가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피 외에는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 말고는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뭐 언제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고 좋아할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몇 번 더 봤으니까 더 친근감 있고 더 좋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이래도 여러분 만나서 그렇게 좋아해도 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정적인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친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관계가 주어질 수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친교를 어떻게 해요? 정적인 관계 친교하죠. 아이고 집사님 끼리끼리 좋아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피 흘렸다고 한다면 그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허물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돼요. 내 허물을 그분이 안 보신다는데 내 허물을 그분이 덮으신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허물 보고 물어뜯고 있느냐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볼 것이냐.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아들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모두가 아들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일어났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변했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다. 이게 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으려고 하죠. 저도요. 제가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요.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있구나. 이만큼 했으면 좀 죽었을 텐데 아직도 얘 살아있네. 이런 거 계속 발견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어찌 이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사랑의 관계가 되겠죠. 두 번째, 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신 사람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늘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늘 약속을 먼저 하셨어. 그 약속을 왜 먼저 하셨냐면 모르게 그냥 하신 게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못 모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봐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또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와 심판에 이르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노아에게 한 일은 뭐예요? 방주 준비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방주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 안 들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들의 일생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셨거든. 심판이 임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온다는 거 다 들으셨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얼마만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 말 준비한다고 신부 준비 단장한다고 막 그러는데 신부 준비가 뭐예요? 진짜 신부 준비가 뭐예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있는 게 신부 준비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게 신부 준비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네 열심 내 열심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신부 준비가 아닙니다. 신부 준비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잖아요. 신랑을 맞이한 준비할 때 마태복음 25장이 아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등불을 계속 켜야 났어야 되고 기름이 신랑 올 때까지 모자라지 않아야 되는 게 준비예요. 우리가 약속을 정말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약속 가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거. 여기까지 입으로는 말해요. 머리로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믿어요? 그러면 약속을 가졌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에 말한 것 내가 다시 올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냐? 기름의 준비예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믿음. 불이 꺼지지 않는 건 기름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불이 늘 켜 있는 것은 성령이 늘 나를 조명하시는 거고 성령이 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고 성령이 그 빛 가운데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말씀이 나에게 조명을 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긴 있어. 미련한 처녀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고 불도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땐 기름이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나라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믿는 믿음, 이 산 믿음은 그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탁 비웃었어요. 이렇게 날씨도 맑은데 무슨 방주를 산 위에다 지나 더더군다나 바닷가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복지를 약속했어요. 그거 믿지 않은 에서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갖고자 사모한 야곱은 얻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순간에도 그거를 잃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산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믿는다는 거를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것을 나에게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래서 난 할 수 없어요 라는 걸 깨닫는 자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야. 그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도 없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부글부글 부글부글 화도 나고 밉고 싸우고 싶고 그렇죠? 걱정 근심하고 근데 생명이 충만하면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그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 핏값 주고 산 귀한 영혼들이니까. 아멘.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귀하게 보이는 눈을 갖게 되죠. 내가 정말 생각으로 믿는다라고 하시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을 이 안에 소유하고 이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했고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6절로부터 8절까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여서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오게 할 것이고 내게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세우겠다 그러냐면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세요. 19절 말씀. 창세기 17장 우리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때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에게 육체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삭과 같이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삭과 같이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느냐? 로마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랬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약속은 받았어요. 이미 그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약속 받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계십니까? 나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랄 수 없는 중 그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문제만 오면 툭툭 하고 주저앉아요.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툭 꺼져버리고 낙심하고. 왜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근데 내 생각이 내 생각인가요? 치고 들어온 죄의 생각인가요? 요 치고 들어온 죄의 생각은 사단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요 사단이 주장하는 그 영이 탁 나에게 할 때 그걸 탁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오고 의심이 오는 거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면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왜 약해지냐는 거예요. 아, 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다 은혜 쏟혔어요. 잘했어요. 사단에게 아주 잘 속았어요. 사단에게 아주 힘을 잘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는 슬플까?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영광을 너에게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단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내가 참 믿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게 쉽게 넘어지냐고요? 감정에 넘어지고 사건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의심하지 않는 건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 팍 서 있는 거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격삼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오직 예수.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니까.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주니까.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의심 없어야죠. 네 번째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가 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믿으세요?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 약속에 걱정, 근심이 많으시냐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전 그래서 이사야에 나온 이사야서 43장, 42장, 45장, 48장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 일하겠다.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이 제 신앙을 붙잡는 키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지.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럴 때 진짜 바치려고 들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로마서 4장 24절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죽여도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도 다시 살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는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담대하고 그분을 믿으니까 의심 없고 그분을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고 이게 행함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에 충성 그 일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거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많았어도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져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해도 그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만 내 씨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내 씨라고 말한 이삭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지킬 수가 없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의 그 정죄에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방인이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선민도 아니니까 우리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나도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갈라디아 4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아진 자거든요. 율법이 없은 자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만 가진 이스라엘만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기업을 얻는 자인 겁니다. 이제 삼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행함 믿는 믿음이 이제 뭐냐? 기생나압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기생나압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었어요. 무너진 여리고 성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에겐 구원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기로 작정되어 있고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진 거예요. 누가 바로 그런 자예요? 나. 그 다음에 나는 할럿이에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줄 거, 돈, 명예, 물질, 쾌락,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창녀예요. 인정하세요? 이런 창녀, 심판받기로 작정되어진 죄인 중에 죄인, 그게 저예요.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쓰레기통에 버려서도 별로 아까울 것도 없는, 가치 없는 이 존재. 근데 이런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생 라합에게 찾아갔어요. 누가? 스파이들이. 정탐꾼. 하고 많은 집 중에 하필 기생 라합 집에 왔어. 하필이면 하고 많은 중에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거를 붙잡았어요. 가차없이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는 자기 종족과 자기 신을 버린 자예요. 다 버린 자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내 처와 자식 그걸 버리라 그래요. 내가 먼저 구원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했냐? 네 처와 네 자식들 그냥 지옥 가게 버리고 너만 구원 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죠. 네가 먼저 구원에 서서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이 구원 받으라 그러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을 항상 부르세요.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한다 그랬고,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나 한 사람을 불러서 나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한 존재예요. 타협하면 오늘 우리 놀러가자 교회 가지마 그러면 주님이 아실 거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인 거 아시니까 그러고서는 같이 놀러가, 단풍 구경 가자. 이렇게 저렇게 가족이요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목사들 중에 실패하는 목사의 그 일곱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만큼 가족이 목사님들을 많이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또 가족을 딱 제껴놓고 그냥 오직 주님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이 주인이고 내 아내가 주인이고, 남편 때문에 천국 지옥 됐다가 내 아내 때문에 천국 지옥 됐다 이거 아니고, 옆에서 까불든 짓고 까불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들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냥 그 약속 딱 붙잡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이 산자의 하나님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요 만물의 주권자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사람들에게 치우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꿋꿋이 그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 이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에요. 무슨 행함? 선을 행함을 행함이라고 하는데 그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행함. 그 생명이 나에게서 늘 나타나는 행함.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산자의 믿음,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대. 기생 나합은 자기 민족도 버리고 자기 신도 버렸어. 왜 그가 그렇게 버렸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이에요. 기생 나합이 한 말이에요.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믿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당연히 여호와께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질 거라는 걸 믿으셔야죠. 내가 기생 나합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았는데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지만 그들은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생 나합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을 기생 나합이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우리 주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권세를 또한 내게 줬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두렵고 왜 염려하고 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산 믿음 정말 내가 가졌다면 기생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믿음의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에 그 너의 하나님 만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했대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동참하는 일에 자기 민족이 다 죽어지고 자기 신들이 다 무너지는 거를 봐야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여호와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내 앞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기생 나합은 자기 종족과 모든 걸 버릴 때는 예수님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구합니다. 똑같이. 아멘. 약속을 구해요. 내 가족들 다 구원해줄 약속을 구할 때 그래 내 집으로 다 불러 모아라. 이 창문에 드리운 빨간 줄이 있는 곳에 임한 자는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틀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방주를 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들어가고 너도 죽고 들어오고 그래서 너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피로 연합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방주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언젠가 그게 다 세워지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되는 거
바로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되는 게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자정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역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서 너도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는 죽은 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믿는다고 교회 주일날 참석하는 거 행함 아닙니다. 행함은 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바로 이 기생나합의 믿음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올 수 있었어요. 기생나합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이 기생나합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놓고 여호와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가 유다지파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길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날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 룻을 또 만나요. 믿음의 여인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을 또 만나니까 함께 또 누굴 낳아요?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이 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와요. 다윗 왕이 예수님을 예뻐하는 거 다 아시죠? 결국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으니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될까요? 다시 한번 리피트. 첫 번째, 생명의 주를 믿어야 돼. 두 번째,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라합처럼.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거를 믿기 때문에 의심이 없으니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요동하는 일이 있어도 꿈쩍도 안 할 수 있는, 미혹이 와도 꿈쩍도 안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되십시다.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육체의 염려,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든 거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네, 가정의 일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주님이 행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정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그 면류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정말 저는 원해요. 아멘. 여러분도 원하세요? 아멘. 그러려니까 힘들지만 나를 버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나를 버리는 거.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주신다 그랬어. 나 혼자 미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진다 그랬고 함께 지고 가니까 넉넉히 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넉넉히 갈 수 있어요. 몸만 버리면 돼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믿었었어 이거라고 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맞아. 내 마음에 이게 합당해. 내려놓으세요. 내가 볼 땐 이래야 될 것 같아. 내려놓으세요. 나라는 거,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늘 사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좋죠? 이쁘세요? 이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 너무 그래서 행복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탈나라 가잖아요. 내 몸 안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약해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살려주시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늘 함께 하세요. 정말 늘 함께 하세요. 의심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뭐든지 구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가면서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하셨네요. 또 다 100%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잘난 척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뭐 잘난 게 있어요? 죄악 덩어리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받은 거 또 깨닫고 회개할 것들 다 지금 물 쏟듯이 쏟아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결단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산 믿음 갖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다 같이 찰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